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보험에 몇 개나 가입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1인당 평균 보험 가입 건수는 3.6건으로 가구당 평균적으로 1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건수만큼 가입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TV 홈쇼핑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쇼핑에서의 보험 판매,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이동호 팀장,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노진희 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최근 보험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TV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동호 팀장님,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요즘 홈쇼핑에서는 못 사는 게 없죠. 생활용품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식품도 팔고요.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이라고 빠질 수는 없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험 판매가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험 판매가 활발한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보험 민원 발생률이 가장 높고 청약 철회 발생이 가장 많은 게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라고 합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데요. 그로 인해서 44%의 소비자는 보험 가입을 한 이후에 과대 허위 광고로 인해서 잘못 가입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노진희 실장님, 이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소비자들은 어떤 이유들을 지금 불만으로 삼고 있는 거죠? 네,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 보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원이나 수술보다는 병원에 통원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병원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감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감기로 몇 번을 뭐 통원을 해도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명이 뭐 급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모세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명 꼭 나와야지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치과 통원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과 통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할 때마다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료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급여가 이제 수급이 되는 치과 통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무릎이라 든지 이제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지 않거나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데도 가입이 된다고 하시고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막상 수술을 하고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이 TV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정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인데요. 저도 홈쇼핑 광고를 자세히 다시 한번 유심히 봤는데 1억을 드립니다. 2억을 드립니다. 뭐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었고요. 뭐 갱신이나 해지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 지급 거절 사유 등 소비자가 꺼려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주 작게 자막 처리를 한다거나 뭐 설명도 자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고는 하지만 안 좋은 점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을 텐데요. 이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다 보니까 허위 과장 광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작년에 보니까 금융위에서 홈쇼핑 민원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금융위원장께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물론 각종 법적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검토로 끝나기까지만 했지만요. 홈쇼핑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준희 실장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처럼 바로 사용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 시점이 됐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험의 약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판매한 상품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중간중간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홈쇼핑에서 광고를 할 때는 가장 상품의 장점들만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듣고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가입을 하실 때 작은 글씨들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나한테 적정한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고려하실 때는요.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 듣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3세 남성분으로 교보생명의 큰사랑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07년 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28,68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가입한 보험 상품인데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편분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8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가장이고 네네. 남자들이 워낙에 직장 다니니까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이제 들어뒀거든요. 아, 보장성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럼 네네. 지금 해지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요즘 보니까 그 CI 보험이 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여기 지금 이렇게 상품 설명이나 특약에 봤을 때는 성인병에 대한 성인병 진단에 대한 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CI 보험 기본형 2종 50%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도 조금 부족하게 느끼시는 거죠. 네. 혹시 남편분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없어요. 아, 이 보험 하나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CI 보험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실손 의료비는 전혀 가입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실손이 없어요. 여기 없고. 네.
기본적으로 보장 가입을 하실 때는요, 실손 의료비가 첫 번째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실손 의료비를 저는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교분 이제 큰사랑 CI 보험 같은 경우 2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CI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입하신 금액에서 이제 80%를 지급하는 이제 형이 있고요. 가입금액 50%를 지급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가입금액이 있으실 텐데요. 50% 형이라고 하면 지금 가입하신 그 주계약에서 50%가 이제 선지급이 되는 형태로 가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C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시면 그 진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시거나 내지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수술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고요. 장기 이식이라든지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들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뇌출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출혈로 인해서 뭐 약물 치료를 하시거나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면 단지 진단비가 나가면 되지만 지금 현재 CI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고 장애 판정이 영구히 나와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43세이시고 나이가 40대이시기 때문에 성인병 부분을 당연히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 부담은 없으신가요? 보험료 22만 8천, 이게 2007년도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네. 부담된 것만큼 이렇게 큰 금액을 보장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기 뇌출혈하고 뭐 심근경색 이런 거가 진단비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특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갱신되는 특약은 없으실 거예요. 맞으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강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약 부분의 보장 기간이 지금처럼 100세가 아니라 아마도 80세까지로 보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인병 진단비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시고요. 40대 지금 이제 중반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지금 이거 외에 다른 거 가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워낙 금액도 크고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손이 요즘 실손 있냐 없냐 많이 물어봐서 실손 해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도 많이 느껴서요. 네. 이거를 다시 다른 걸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지금 22만 원 정도이시고 지금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CI이긴 하지만 종신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앞으로 이제 바뀌는 게 보험료 부담도 많이 올라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10%가 아니라 20%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남편분 것만 물어보긴 하셨지만 가족분들도 다 같이 이제 건강 보장이나 이런 부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뺄 거는 빼고 이제 넣는 건 넣고 하셔가지고 보장 부분 좀 보완을 하시고요. 기간적으로도 8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길게 장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도 같이 있는 상품으로 이제 아무래도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CI 보험 보다 좀 다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한 상품으로 다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지금 가입을 하실 때는 기성복을 사듯이 옷을 고르는 형태라고 한다면은요, 지금은 이제 맞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고객 상황에 맞게끔 어떤 상품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상품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상품을 하나로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으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한 보험료 대비 보장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장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되셨나요?
네네. 그건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이 CI보험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해지를 네. 해야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네. 우리 남편분 실손의료보험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또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2세 여성분으로 동부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과 흥국생명의 라이프업 UL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은 올해 3월에 가입하셨고 월 보험료는 78,500원입니다. 이어서 라이프업 UL 종신보험도 같은 기간에 가입하셨는데요. 매달 20만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암보험과 저축보험으로 가입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상황에 적합한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지난달에 가입하셨어요. 네.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보험은 암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자금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흥국생명이 저축용으로 가입하신 거세요? 네. 그럼 지금 동부생명의 그 CI 종신보험을 암보험으로 가입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가입 제대로 한 건지가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 지금 이 보험 가입을 적절하게 네. 하신 건지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보니까 지금 CI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이 상품들을 지금 암보험과 저축형 상품으로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동호 팀장님 연결해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는 저축보험으로 가입하셨고 네. 또 하나는 암보험으로 가입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그 전에 이 두 번째 저축보험이 결혼 목적으로 뭐 결혼 자금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혹시 지금 결혼하실 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아, 예, 제가 이걸 네. 왜 여쭤봤냐면은. 네. 보험 상품에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험사 상품에 가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그리고 뭐 5년, 3년 뭐 단기적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보험사 상품보다는 뭐 다른 금융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봐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암보험과 저축보험 이게 맞는지 시청자님 상황에 맞는지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부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그 보험 상품에 좀 이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암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면은 그 상품 이름에 암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뭐 변액은 뭐 말 그대로 금액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유니버셜은 뭐 입출금 및 뭐 보험료 면 뭐 납입 유예. 또 종신보험은 돌아가셨을 때. 근데 암이란 단어는 없죠. 네. 암 보험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아마도 설계사분께서는 이걸 왜 암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나 생각해보면 이 C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계약이 혹시 얼마죠? 주계약이 5,500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증권에 보시면은 50%형, 뭐 80%형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네네. 몇 퍼센트형이죠? 80%요. 그렇다면은 주계약 5,500만 원에서 80%면은
4,400만 원. 그러니까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이런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80%를 선지급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4,400만 원을 암에 걸렸으면 4,4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암보험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은 정확히 암 전용 상품은 아닙니다. 지금 그 나이도 젊으시고 또 이제 부양 가족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나이만 보면요. 네네. 맞나요? 네. 근데 이 종신보험은 실제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을 목적.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다면은. 네. 지금 보험 상품이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으신 거예요? 네, 현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동부생명의 CI 보험 안에. 네. 실비도 같이 들어있나요? 실손 의료비.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일단 제일 급한 게 만약에 네. 실손 의료비가 없다면은 네. 실비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20대 초반의 여자분이시면은 뭐 만 원, 만 천 원? 막 요 정도면은 가입 가능하십니다. 일단 실비는요. 실손 의료비가 뭔지 알고 계시죠? 병원에서 내가 낸 돈 다시 돌려받는 그런 네네. 개념이요. 네. 그렇고 암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려야 된다면은 지금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면은 일반암 진단금이 한 6천만 원에 뭐 10대 고액암은 4천 그리고 재진단암까지 포함하더라도 6만 원 정도면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한 1억 넘는 금액 자체를 그것도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셔도 6만 원대면은 가능하시고 또 만 원 초반에 실비 보험료까지 넣으셔도 지금 내시는 78,500원보다는 좀 저렴할 것 같아요. 네, 이 상품은 네. 암보험이 아니니까 해지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더 좋을 듯 하고요. 네. 그리고 흥국생명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상품 이름에 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는 단어가 없죠. 네. 네, 이게 시청자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데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상품의 이름을 가장 먼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 더 맞습니다. 저축성 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은 뭐 위험보험료라든가 왜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돌아가시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험사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를 적립을 해요. 지금 내시는 20만 원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같이 나갑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초반 2, 3년 동안에는 20, 30% 가까이의 사업비가 제외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알아본 상품으로는 손해보험사에서도 3%대의 저축보험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네. 저축만 되는 저축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복리로 쌓이고요. 이 상품도 지금 잘 알고 계신 설계사분한테 가입하신 거죠? 저는 대학교 선배님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이 상품이 아마 3.5% 최저 보증 이율 상품일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씩 시청자분이 내시는 금액이 계속 복리로 올라가서 나중에 네. 결혼 자금할 때 충분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맞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10년 후에 결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10년 만기짜리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나오는 게 가장 크고요. 중간에는 무조건 해약 환급금으로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저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해지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목적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두 개를 다 해지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해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목에 충실한 거, 상품 이름에 내 목적과 맞는
저축이면 저축, 암이면 암, 뭐 실손의료비면 실손의료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그래도 후회 없이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네. 가입하신 두 상품 모두 종신보험이시거든요. 해지도 네.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실손의료보험을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되 이제 암 진단비를 추가로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또 이제 네. 저축형 상품은 순수 저축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아, 네. 너무 좀 도움 잘 됐어요.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2세 여성분으로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구된구 CI 어린이보험과 삼성화재의 엄마 마음이 쏙 드는 자녀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프 구된구 CI 어린이보험은 2012년 2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48,900원입니다. 이어서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자녀보험은 2013년 10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0만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화재보험 중복 가입 시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두 보험 가입하신 네.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이 때문에 이제 한 거죠. 나중에 보장 받고 뭐 또 100세까지 되고 뭐 실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된다고 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자녀분을 위해서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 그럼 자녀분 다른 보험은 없으시세요? 딱 이 보험 두 가지 있으신 건가요? 네. 아,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 중복 가입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재보험 두 건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보험료 네.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저도 네. 차이가 웬 많이 네.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네.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궁금하긴 했는데 뭐 그만 많은 거는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료를 제일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보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재보험이니까 중복 보장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쓰시는 실손 의료비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손해 보신 것만큼 보상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예, 보상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입원을 하실 때라든지 수술을 하실 때라든지 양쪽에서 다 나와요? 네? 양쪽에서 다 나오나요? 나오긴 하는데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쓰신 것만큼만 나눠서 지급이 되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을 쓰시면 3개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35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3개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증권에 보시면 입원하시면 얼마, 수술하시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몇 개를 내 하시더라도 중복으로 네. 지급이 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화재보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실제로 손해본 게 보상을 하는 게 첫 번째 화재보험의 원칙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입 면제라든지 저축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대해상과 같은 경우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이제 한 삼성화재는 2013년도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혹시 현대해상의 지금 구된구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태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러시면은 지금 보험료가 1년 차이인데 굉장히 좀 차이가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으세요. 네.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 경쟁력 굉장히 있는 편이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27세에 끊어지는 보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는 100세까지 보장이 가긴 하지만 27세 네. 시점이라든지 30세 시점에 보장이 끊어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아마도 이제 삼성화재 가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100세형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증권에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현대해상에도 태아로 가입을 하셨으면 실손 의료비가 거기 들어가 있으셨을 거고요. 네. 삼성화재도 혹시 실손 의료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같이 양쪽에서 다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보통 한 회사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비례분으로 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기존에 현대해상에 가입하셨던 실손 의료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10만 원의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났을 때는 납입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인 이제 주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들은 네. 뭐 몇 세나 몇 세 만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특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갱신을 하면서 계속 보험료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냥 뭐 처음에 뭐 태아 때 든 거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해서 또 들었고 네. 낳고 나서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고 해서 또 들었고 사실 이렇게 다 자세히 보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언니 어디서 이제 화재보험 하면은 양쪽에서 다 안 나온다고 얼핏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보장 아이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장 준비를 하실 때는 비갱신형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가 만약에 지금 뭐 2012년도면 지금 한 3년 네. 정도 되셨잖아요. 아이 지금 한 3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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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것과 네. 그때 이후에도 계속 납입하는 건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갱신형으로 이제 몇 세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장은 100세까지 가는 걸로 상품을 정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화재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갱신되는 부분이 좀 적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신다든지 수술을 하신다든지 할 때 정해진 금액들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 아이가 뭐 20살이 되는 시점에 30살이 되는 시점에 보험 납입이 끝나고 아이는 네.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생명보험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삼성화재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보험료도 1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네. 아니세요. 아이 앞으로 네.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에서도 보장이 네. 끊어지는 부분, 27세 시점에 끊어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해제를 하시고요. 삼성화재도 네. 지금 기본적인 계약, 다치거나 뭐 다치거나 해서 사망하시는 계약 외에는 다 3년마다 갱신으로 지금 가입이 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그거는 네. 해지를 하시는 걸 저는 솔직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둘 중에 하나 하고 그럼 생명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네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0세까지 기본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이 나이 정도 되면은 10만 원은 아니고요. 한 5, 네. 6만 원 정도 선에서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아이 어디 아프거나 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건 없죠. 아, 다행이시네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뭐 앞에 홈쇼핑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장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삼성화재 네. 부분은 좀 해제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생명보험사 쪽으로 납기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건 없으시고요? 네, 이게 중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하나는 그럼 정리를 하고 생명으로 하는 게 훨씬 좀 낫겠네요. 네네. 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해상보험은요. 실비는 유지하시고 이제 보장기간이 짧은 특약은 해지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화재 상품은 갱신형이 많다고 하셨어요. 해지 네. 고려해 주시고 보완하실 때는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네. 되셨나요? 네, 예.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0세 남성분으로 LIG 손해보험의 해피라이프 건강보험과 라이나 생명의 플러스 암보험,
그리고 삼성생명의 다이렉트 정기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은 2013년 4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2만 8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플러스 암보험은 2014년 6월에 가입하신 10년 만기 상품으로 월 보험료는 2만 1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정기보험은 2014년 9월에 가입하셨는데요. 10년 만기에 월 납입금은 6만 원입니다. 모두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셨다는데요.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네. 좀 보험에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일단은 남들 다 드니까 일단 뭐 준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런데 좀 보장기간이 조금 짧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다 홈쇼핑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네네. 딱히 상담받을 때가 없어서. 아, 네, 잘 전화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이동호 팀장님 연결해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팀장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보험을 정말로 30세 시청자분께서 벌써 3개나 이렇게 정기보험까지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가입했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모자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아. 뭐 들 게 뭐가 있을지 좀 아, 조금 더 추가 가입을 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게 예, 예. 궁금해서서 이제 연락 주셨군요. 예,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아직이요. 결혼 예정도 아직은 없으신 거고요? 아, 예, 아직 딱히 없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 정기보험이 하나 껴 있어서요. 예, 예. 정기보험은 아시겠지만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가장이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아, 예. 아직 지금,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이 보험만 놓고 보자면은 예, 예. 예를 들어 50대의 남성분이라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면은 50대 이상이시면은 보험료가 비갱신형은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아, 대부분 네.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 네. 근데 이제 30세 남성분이시잖아요. 시청자분이. 네. 네. 근데 아까 저희 MC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갱신형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젊으실수록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갱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생 내야 되거든요. 네. 내가, 네. 어떤 질병에 큰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 계속 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뭐 80세가 될 수도 뭐 70세가 될 수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같은 금액만 내는 것도 아니고 갱신 시점마다 내려가기는 힘들고 대부분 다 올라가죠. 그 당시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시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갱신형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요. 이거를 제가, 그러면 네. 갱신형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 내는 건가요? 그렇죠. 갱신형은 갱신될 때마다 뭐 3년 갱신형이면은 3년마다 네. 보험료 재산출해서 계속 내시는 겁니다. 80세건, 70세건, 90세건. 이거를 그러면 80세까지 쭉 내야 된다고요? 그럼요. 갱신형은요. 갱신형 담보들만요. 그러니까 주계약은 아. 예. 보통 지금 첫 번째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네. 보통 상해 사망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주계약을 제외한 그 하단에 있는 갱신형 담보들은 평생 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그건 모르는데요. 요거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네. 제가 라이나 생명 플러스 암보험은 말 그대로 암을 보장하는 보험이겠고요. 예. 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네. LIG 손해보험 해피라이프 건강보험 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지금 증권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뭐 금액을 보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맨 위에 기본계약이라고 해서 5천만 원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암진단자금 3천만 원. 네.
뇌출혈 3천만 원. 네.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다 갱신형인가요? 3년 갱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다죠, 지금? 네. 지금 이 금액이 3년 갱신형인데 이거 오히려 제가 볼 땐 좀 많아 보이거든요. 2만 8천 원도. 지금 연령대에 비해서 혹시 적립보험료나 보장보험료라고 그 금액 옆에 나와 있을 건데요. 적립은 뭐랄까 보장성 보험료 7,100원. 7,100원이요? 예.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고 네. 또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네. 아까 이슈 시간대 홈쇼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LIG 손해보험 해피라이프 건강보험 사실 손해보험사에서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뇌졸중 담보에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홈쇼핑 상품은 이렇게 딱 규격화된 상품을 다수에게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뇌출혈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뇌출혈은 실제로 담보도 쌉니다. 그 보험료 자체가. 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은 한 17%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뇌졸중이 77%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죠. 그래서 근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단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차이를 솔직히 그렇죠.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를 접하기가 조금 힘드시죠. 네, 그렇죠. 뇌출혈이 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뇌 뭐라 어떤 거라고 하셨죠? 네. 뇌졸중이 뭔지 저희는 일단은 모르니까. 네. 제가 네.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돌리지 않고. 네. 30세 남성이신데 지금 당장 처자식도 없고요. 네. 혼자 계신데 정기보험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보험금을 꼭 누구한테 드리고 나는 지금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냥 일단은 남자라면 그냥 다 들어야 된다고 해서. 네, 대세 트렌드 뭐 이런 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시고 하신다면은 네. 차라리 정기보험보다 종신보험이 나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연령대에 월 10만 원 정도면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네. 20년 낸다 치셔도 2,400만 원 지출되고 1억은 평생 네. 보장 받으시는 거니까. 네. 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생명사만큼 또 좋은 데도 없고요.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하시면은 2,400만 원 납입하시고 결국은 내 가족들한테 1억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험료 내시는 부분이 네. 2만 8천 원, 2만 1천 원, 4만 9천 원 총 10만 9천 원인데요. 예. 이 10만 9천 원의 보험료라면은 잠시만요. 지금 실비가 없으시네요. 보험은 이게 다예요. 네. 지금 아까 해피라이프 저는 당연히 여기 안에 건강보험이니까 실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딱 이것만 담보가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실비가 없으세요. 보험 가입을 나름 처음부터 네. 꼼꼼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실손 의료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세 가지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네. 어떤 설계안을 제시해드리면은 네. 실손 의료비를 먼저 가입하심이 맞고요. 네. 금액도 한 15,000원대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암이나 뇌졸중 출혈이 아니라요. 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는 비갱신형으로 네. 뭐 지금은 젊으시니까 20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면은 50세까지만 납입하시면은 100세까지 계속 보장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네. 그 외에 수술비나 진단 자금들 여러 가지들 다 들어간다 쳐도 지금 네. 이 10만 9천 원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꼼꼼하게 가입은 하셨지만 이 정기보험이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암 진단금이 나는 많은 게 좋아. 그러면 네. 라이나생명의 플러스 암보험은 가져가셔도 무방해요. 네. 다만 만기가 10년이고 10년 후에 아마 이게 자동 갱신일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네. 보험료 재산출이 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또 할 말이 있긴 해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대장 점막 내암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상피내암 소액암 쪽으로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립선 암도 일반암으로 취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드린다 예를 들면은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밖에 안 드려요. 네. 사실 확률이 많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폭넓은 보장을 하는 회사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기보험은 해약을 해지? 해약?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저한테 묻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그냥 요즘 트렌드나 주변에 가입해서 그런 거 말고 본인한테 정말로. 뭐 딱히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드릴 분이 네. 없으시잖아요. 네. 네. 이거 해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거는요? 그 NIG 거는요? 이제 다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네. 지금 내시는 10만 9천 원보다 더 저렴하게 실비 포함, 뭐 3대 질병 포함 해서도 네. 훨씬 더 유익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요. 가입 네네. 목적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해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또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들이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까 새로 네. 가입하실 때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또 자세한 네.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또 상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658님이십니다. 라이나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 35,800원씩 10개월 납부하셨나 보네요. 유지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치아보험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첫 번째로 지금 뭐 30대 남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기존에 보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 특약이라는 부분에서요.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하실 때 치조골 이식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으신데요. 만약에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 중에서 이제 2005년도 12월까지 가입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보장기간을 이제 보장을 받으시려면 일정 기간 동안에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또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치아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이가 없는 상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정말 이 치아가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치아를 뭐 가서 뭐 사소한 것들, 치료 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보험료 납입하시고 중간에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절약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상품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수술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치조골 이식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요. 이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유지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